네 번째 단계는 CLI,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설치하는 거예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가 도대체 뭘 하는 도구인지, CLI라고 하는 것, 요 점에 대해서는 리눅스 우리 수업이 있었죠. 중급 1년차 리눅스 수업 같은 경우를 과정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CLI가 어떤 동작을 하는 것이고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의 기본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긴 이야기니까 일단 CLI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우리가 쓰는 우리 컴퓨터와 웹에 있는 웹서버 간에 서로 통신할 수 있는 터미널을 통해서 통신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일 먼저 npmg install firebase tools 명령을 실행하셔서 요 내용을 실행하면 이렇게 되죠. npmg install firebase tools 요걸 설치하게 되면 이제부터 firebase라고 하는 명령을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파이어베이스 버전 먼저 확인해 보시고요. 4.10 이상이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아마도 6. 몇 대쯤 될 거예요. 버전이 6.5.1이군요. 현재 버전. 지금 제가 설치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6.5.1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파이어베이스 로그인해서 우리 앱과 서버 사이에 어떤 신분증을 주고받는 거죠. 우리의 신분증을 웹 서버에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면 에러가 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the internal credentials were incorrect라고 하는 에러가 뜰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여기다가 새로 이렇게 에러 뜨면은 Firebase login에서 reauth를 옵션을 주십시오. reauth는 새로이 authorization 한단 말입니다. reauth를 던지게 되면은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디쯤 있나요? 이 정도? 예, 이런 이런 메시지가 떠요. 그래서 새로이 로그인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구글 사인인 제 같은 경우 주피터나 여러 가지가 있죠. 주피터를 지금 로그인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주피터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면은 그러면은 뭐 얼로하라는 거 있죠. 얼로 버튼을 클릭하고 그러면은 이런 거 웰컴 파이어베이스 CLI 로그인 successful 해서 다시 리오슬라이제이션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끝이에요. 리오스하게 되면 이제 waiting for authentication 하고 success logged in tensorcitygmail.com 다시 로그인 들어갔죠. 그런 다음에 어떤 프로젝트를 추가할 것인가. 그러니까 웹서버에 우리가 만들어둔 프로젝트들 있잖아요. 어디 있나요? go to the console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제 콘솔에는 프로젝트가 딸랑 두 개가 있어요. 첫째는 프렌들리이트가 있고 두 번째는 오픈에시가 있죠. 그 중에서 지금 프렌들리이트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실습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프렌들리이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what alias do you wanna use for this project 있는데 이건 아무 단어나 쓰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alias를 하나 지정하는 거예요. 왜냐니까 이건 너무 길잖아요. 쉽게 이 프로젝트를 칭할 수 있는 단어를 하나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단계까지 나오게 됩니다. Now using alias staging에서 staging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통해서 우리 프로젝트 얘를 지칭하게 됩니다.